루마니아의 수도 교외의 길가에 일본인 여성 시체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의 신원은 마스노 유리카로 효고현 다카라즈카시 출신으로 세이신 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고작 20살의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 마스노 유리카는 학교 외이퀸으로 뽑혀 TV 토크쇼에 나온 적이 있었을 만큼 훌륭한 재원이었는데요. 20살의 여대생 마스노 유리카는 왜 루마니아 길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어야 했던 것일까요? 마스노 유리카의 현지 검시 보고서에 따르면 유리코의 구강, 성기, 항문, 코, 귀, 눈에 상처가 심하고 특히 눈은 안구가 파열되어 수정체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얼굴을 심하게 구타당해 얼굴이 부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유리코의 위장에도 용의자의 체액이 발견되었으며 흉부 압박의 흔적, 흉부 늑골은 강한 힘에 의해 부서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리카의 시체는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카를 죽인 범인은 고작 26살밖에 안 된 루마니아 남성으로 유리카를 죽이기 이전에 이미 강제로 돈을 훔치는 범죄와 성적인 범죄만으로 600건의 범죄를 저지른, 거기다 유리카를 죽이기 이전에 살인도 여러 건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결국 유리카를 죽인 일로 종신형을 판결받았지만 유리카가 받은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루마니아와 일본 모두에서 유리카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어서 유족은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유리카는 밤 8시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 공항에 혼자 도착했습니다. 루마니아에 그것도 밤중에 혼자 도착한 유리카는 마중도 없이 어떻게 숙소까지 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친절을 가장한 가해자를 만났고, 가해자는 루마니아에 처음 온 유리카를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택시를 잡아준다고 하고는 유리카와 함께 택시를 같이 타고 중간에 멈춰서 유리카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리카는 죽기 전 루마니아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리카는 루마니아가 위험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고 여성인 자신 혼자서 밤에 루마니아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유리카는 그 당시 아이셋쿠 재팬이라는 자원봉사 단체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자원봉사 단체에서 루마니아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유리카에게 책임이라는 명목하에 루마니아에 갈 것을 무리하게 설득했었고, 그리하여 유리카는 어쩔 수 없이 루마니아에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늦은 밤 아이세쿠 제페는 유리카를 마중 나오지도 않았고 유리카 혼자 공항에 나와 택시를 잡으려다 악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유리카는 선행을 베풀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에서나 일본에서나 유리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정작 비판받아야 했던 건 어린 유리카에게 책임이라는 명목으로 루마니아에 혼자 가라고 무리하게 설득한 자원봉사 단체였음에도 말이죠. 자원봉사 단체는 유리카에게 책임을 생각하라며 루마니아에 가서 혼자 일본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수행하라 했지만, 유리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은 유리카가 자신을 보호할 책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위험한데 왜 혼자 루마니아에 갔었느냐, 왜 혼자 루마니아에 가서 자신을 지키지 못했느냐라는 것이죠. 책임 운운하던 자원봉사 단체
아이세쿠 제페는 정작 유리카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유리카가 죽게 된 데에는 아이세쿠 제펜의 책임이 거의 상당히 있었음에도 말이죠. 어쩌면 아이세쿠 제펜은 유리카의 죽음을 발생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혹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존중이란 단어 뒤에야 책임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없는 사람은 당신에게 당신이 그 어떤 피해를 받더라도 당신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리카를 루마니아로 보낸 자원봉사 단체는 유리카를 존중하지 않고 그저 유리카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고만 했기에 고작 20살의 유리카를 혼자 루마니아로 보내고 최소한의 마중도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리카가 자원봉사하러 가주는 것만으로도 자원봉사 단체는 유리카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야 했고 최소한의 존중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유리카가 선행을 베풀면 자원봉사 단체 역시 유리카를 마중 나가는 최소한의 호의를 베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리카에게 져야 하는 최소한의 존중과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자원봉사단체는 유리카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고 그로 인해 유리카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선행일지라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는 당신이 화를 입기 쉽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는 곧잘 당신을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도 당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책임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이 있어야만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존중이 없으면 책임이 없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고 나서 당신이 맞닥뜨리는 것은 불운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어도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당신이라도 당신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책임은 오직 존중하는 사람만이 질 수 있으며 당신은 자신을 존중함으로써 당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카의 죽음 뒤에 유리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유리카를 고통스럽게 죽게 만든 범죄자도 유리카를 무책임하게 자원봉사시킨 자원봉사단체도 유리카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카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말들과 범죄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은 당신에게 책임지지 못할 말과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유리카는 루마니아에 갔을 때 그 밤에 자원봉사 단체 측에서 아무도 마중에 나오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 일본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단호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단호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남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며 당신이 호의를 베푸는 때는 충분한 존중을 받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